실시간 교통 수요를 파악해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교통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4년간 개발한 자율주행 버스를 세종에서 공개했는데요. 기다리는 시간을 확 줄인 편의성과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비하는 안전성을 모두 구현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율주행 버스를 호출합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고 승차 희망 시간을 선택하자 버스가 곧 도착한다는 알림이 뜹니다. 기존 노선 버스는 10분에서 12분 간격으로 운행되는데 자율주행 버스는 실시간 수요를 반영해 최적 경로로 운행하기 때문에 1분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비상 상황을 제외하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 필요도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주행합니다. 자율주행 버스가 스스로 운전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승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실시간 경로 변경을 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택시처럼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부가 4년간 개발한 자율주행 버스를 세종에서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자율주행 버스는 대형 버스 3대, 중소형 버스 5대로 대형 버스가 BRT 노선인 세종고속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정부청사 북측까지 약 4.8km 구간을 달리고 중형 버스가 국책연구단지까지 약 4.5km 구간을 운행했습니다. 안개는 물론 공사와 사고 구간 등 돌발 상황까지 대처하며 운행이 가능한데 자율주행 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관제센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증 구간에는 CCTV와 레이더 등이 설치돼 있어 도로 정보와 위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도로에 설치된 센서로 상황을 감지해 자율주행의 사각지대를 해소했기 때문에 안전한 협력주행이 가능한 겁니다. 대중교통 특히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에 이러한 자율주행 기반의 인프라 교통 관제센터가 있다고 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기존 전기 노선 대비 통행 시간이 20에서 36% 줄고 안전성은 향상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세종시내 정식 운행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과 물류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